저희가 꽃도 되네 저기 보니까 아몬드 꽃 꽃도 네. 만들고 예. 너무 예뻐요. 아, 저희 지금 네. 백설기 만들어왔고 시루떡 만들어왔는데 네. 저는 사실 꼭 하나 배워보고 싶은 게 네, 뭐예요? 약식이요. 약식? 약식을 아. 요즘에 또 집에서 네.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약식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야 되는지. 약식도 전통 방법도 있고,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막 쉽게 하는 방법도 맞아요. 있고, 그런데 네. 오늘은 어떤 걸로 우리가 배우게 될지 모르겠네. 네, 정말 손이 좀 많이 가는 게 약식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약간 궁금한 게, 우리가 그 약식을 약밥이라고도 또 부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떡인지 밥인 건지 좀 헷갈리는데, 떡집에 가면 이게 또 그 약밥이 또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좀 헷갈리네. 선생님 어떤 건가요? 진실이. 네, 맞아요. 좀 헷갈리시죠. 네. 근데 약식은 떡집에서 팔긴 하지만 떡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식은 밥류에 속하는 한국 고유 음식인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밥 대용으로 간편하게 드시는 음식이니까 약밥 쉽게 만드는 방법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약식까지 약밥까지 배우면은 아, 나 너무 잘한다 그러겠다. 칭찬 들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게다가 오늘 전기밥솥에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약식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아주 쉽게 천천히 만드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네. 네, 함께 끝까지 봐주세요. 네. 전기밥솥을 이용한다 정말 궁금한데 좀 빨리 네. 만들어 볼게요. 네. 선생님 재료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먼저 찹쌀 5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진간장, 흑설탕, 계피가루 그리고 집에 있으시는 견과류 준비하시면 돼요. 재료는 다 아는 거 얼마 안 들어가네요. 네. 그 방법이 중요한 거야, 그죠? 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네, 먼저 찹쌀 500g 정도를 물에다가 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셔야 돼요.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불려갖고 왔는데요. 불린 찹쌀 같은 경우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쫙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서 같이 밥을 하게 될 밥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물을 만드실 때는 네. 진간장 6스푼 진간장 네. 6큰술 네. 그래서 넣어주면 간장 되고요. 6큰술에 네. 그 다음에 네. 흑설탕 사용하는데요. 네. 흑설탕은 4스푼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4큰술 네. 간장하고 이제 설탕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물은 네. 아까 만들었던 찹쌀하고 1:1 비율로 넣으시면 되는데 네. 저는 종이컵 기준으로 지금 500g 찹쌀을 준비했기 때문에 물도 5컵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5컵이요. 네. 네, 물 5컵. 네. 간은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간장은 가감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렇게 넣으니까 달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입맛에 맞게 넣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 다음은요? 이거를 그대로 아까 불려놓은 물기 빼놓은 찹쌀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설탕이 높게 조금 저어줄게요. 아, 재료는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밥물은 끝났고요. 요거를 찹쌀에 부은 후에 근데 설탕은 황설탕이 들어가도 되나요? 네, 색깔이 조금 네. 연하기는 하지만 황설탕 넣으셔도 돼요. 근데 흑설탕 넣으시는 게 색깔이 더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네, 이렇게 찹쌀에 밥물을 넣으시고요. 그 위에 원하시는 견과류 있는 네. 대로 넣으시면 돼요. 요새 집에서 한 봉지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견과류들 드시는데 네. 그런 거 그냥 봉지 뜯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지금 은행, 호두, 대추 이런 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 그 약밥 먹다 보면은 계피향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피가루 네. 같은 거를 좀 넣기도 하나요? 네, 계피가루도 제가 준비했는데 계피가루는 뭐 아주 살짝만 넣으시면 되니까요. 네. 이때 밥물 부으셨을 때 같이 넣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근데 조금 근데 설탕이 넣을게요. 너무 좀 달잖아요.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설탕보다
조금 달지만 건강한 맛을 내는 게 바로 대추물인데요. 대추물이요? 네. 아, 그거 좋다. 대추를 물에다가 대추차 끓이듯이 대추를 넣고 물에다 끓이기만 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씨하고 대추 과육을 분리해서 같이 끓이시고 나중에 체에 걸러서 그 끓이고 난 대추만 숟가락으로 이렇게 진이겨서 물 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물 대신 넣는 건가요, 그게? 네, 물 대신 그렇게 넣어주시고요. 거기다가 다시 설탕과 간장 간은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 대추물을 붓는데 대추를 삶을 때는 씨랑 대추랑 분리해서 삶는다. 네, 그게 조금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건 안 넣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건강한 방법이네요. 여기다가 견과류도 넣어볼게요. 견과류는 뭐 그냥 좋아하시는 거 넣으시거나 집에 취향대로 있는 거 넣으시면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거 다 넣으면 되겠네요. 괜찮네요. 집에 대추도 굴러다니시나요? 네. 뭘 하다가 남은 것들이 조금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보다 보면 살다 보면은. 네. 저희끼리 얘기하는 사이 대추, 그다음에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 그대로 밥솥에 부어서 취사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밥솥의 기능에 따라서 뭐 그냥 취사 버튼 아니고 찜 기능 이용하셔도 돼요. 네. 찜 기능이요? 네. 네. 대추물로 이제 뭐 그 약식을 만들면 설탕이 적게 들어가고 뭐 건강도 괜찮으면서도 뭐 달콤하고 감칠맛도 이제 더해진다는 건데 정말 뭐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그 견과류도 들어갔는데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거를 이제 밥솥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 버튼을 눌러서 쪼내면 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지금 밥솥에 이미 완성된 약밥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미 완성된 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취사 버튼을 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압력밥솥 아니고 그냥 보통 밥하는 시간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약밥은 백미 취사 버튼이요. 네. 백미 취사. 자, 이렇게 완성이 되고. 선생님, 저희 그 카메라 앞에 이렇게 좀 기울여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와, 완벽한 색깔인데요. 네. 색깔 기가 막히다. 대추도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 여기 기호에 맞게 건포도 같은 거 건과일류 네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 그건 나중에 넣네. 네. 네, 그 다음에 참기름을 예, 살짝 굴러서. 참기름은 왜 발라요? 네, 참기름은 지금은 고소해지라고. 네, 맛을 좀, 네. 감칠맛 내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신 약밥은 예, 밀폐 용기에 담아서 모양을 내줄 거예요. 네. 그때 밀폐 용기에도 참기름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잘 떼어지게 하려고. 네, 그 밀폐 용기에 참기름을 바르게 되면 네. 나중에 모양 낼 때 훨씬 더 쉽게 내실 수 있거든요. 분리하기가 쉽군요. 네. 그래서 참기름은 뭐, 네, 이렇게. 잘 떨어지는구나. 네. 주시고 나중에 잘 떨어지게 그다음에 완성된 약밥을 그릇에 담아주시면 돼요. 네. 이때 뭐 너무 꾹꾹 누르지 않으시고 살살 펴서 담아주신다고 잘 볼 수 있게 되고요. 천천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꾹꾹 누르지 말고 살살 밥알이 고슬고슬 살아있게 지금 네. 담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우, 저 밤. 밤만 빼먹었었는데. 어렸을 적에 네. 그런 것만 이렇게 살살 빼서 쏙쏙. 먹고 네. 밥은 남겨놓고. 나중에 밤이 없어. 맞아. 구멍이 송송 뚫려있고.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두신 다음에 네. 식은 후에 잘라내시면 되는데 식은 후에 자르셔야지 더 자르기 편하시니까 네. 이렇게 담아두신 후에는 조금 식혀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은 약식을 조금 먼저 식혀왔거든요. 그거 네. 한번 잘라볼게요. 식힌 다음에 썰어야 또 잘 썰어지겠네요. 네. 하는 방법이 반인데요. 내가 답을 알려드릴게. 네. 약식은 밥이다. 아, 네, 그러네요. 아까 밥이라고 하셨어요. 밥이라고. 전기 밥솥에 하는 방법 보니까 네. 밥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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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식혀진
약식은 아까 참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용기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야, 참기름 네. 발랐는데도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네요. 그렇게 찰기가 좀 있어서. 아, 찰기가, 네, 찰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밀폐 용기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모양을 아, 조금 네, 예쁘게, 예쁘게. 낼 수, 예쁘고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네. 자, 이렇게. 아,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네. 썰어주기만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예쁘게 뭐 알맞은 크기로 썰으시면 되고요. 아이고, 쫀득쫀득하게. 네. 네. 정말 찰지네요. 정말 쫄깃쫄깃해 보여요. 아, 맛있겠다. 어, 용기가 옆에서 본 것보다 화면에서 본 게 훨씬 더 컸나 봐요. 이게 떡이 굉장히 크게 나왔네요. 네. 아, 밥이. 이렇게 썰어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저도 고명을 좀 올려볼게요. 네. 네. 저도 아까 예, 고명에 어떤 게 올라가요? 네. 저도 예쁘게 꽃 모양 한번 올려볼 건데요. 저는 잣을 이용해서 한번. 잣. 네. 잣으로. 뭐 아까 아몬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도 잣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볼게요. 약식에는 잣이도 잘 어울리거든요. 호박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아까 넣고 남은 대추. 어머나, 꽃이네. 네. 아, 예쁘다. 아, 호박씨로. 어머나. 아, 호박씨도 이제 올라가네요. 오, 호박씨 네, 올라가. 이렇게 해서 어머. 고명을 만들어볼게요. 호박씨, 대추. 너무나 예쁘네요. 네. 네. 그래서 야.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접시에 올려주면 끝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와,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네, 정말 이렇게 예쁘게 이제 견과류까지 고명으로 올라간 우리 맛있는 약밥인데 돌림판 위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직접 보니까 와. 야, 이렇게 해서 또 순식간에 뚝딱 약식이 예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보기도 좋고 아유 뭐 예 윤기가 잘 윤기가 그냥 뭐 예 먹음직하네 네 자 조리법 약식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가 불린 찹쌀 불리기 전은 500g인데요 물 5컵, 간장 6큰술, 흑설탕 10큰술, 계피가루 2분의 1큰술, 참기름 2큰술인데요 물, 간장, 흑설탕, 계피가루를 섞어서 밥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불린 찹쌀에 밥물을 넣고 견과류를 올려주신 다음 전기밥솥에 찜 기능이나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식에 참기름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참기름을 바른 그릇에 약식을 눌러 담아 식혀주시면 맛있는 약식 완성입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시각이 1시 59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질문 좀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네. 질문들이 왔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떡을 냉장실에 넣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굳기 시작하면서 딱딱해져서 먹기 싫어져요 그렇다고 냉동 보관해서 해동해 먹으면 겉표면만 젖어서 흐물흐물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막 그대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네. 오랫동안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먹으려면. 네. 두 분이 서로 쳐다보고 계신데. 김남희 선생님께서 예, 먼저. 네, 때 떡은 냉장 보관하시면 더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네. 말랑할 때 급냉 하셔가지고 해동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네. 혹시라도 너무 딱딱하게 굳었으면 다시 쪄서 드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쪄서 네. 쪄서 드시는 방법. 혹시 뭐 그 나지현 선생님께서도 꿀팁이 있으시면은 맵쌀로 만든 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네. 정찜기로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면은 전자레인지에 넣으시고 네. 대신 랩을 씌우신다든지 뚜껑을 꼭 덮어주시고요. 그때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그릇에 수분이 될 만한 좀 물을 한 컵 같이 넣고 돌려주신다든지 아. 접시에 이제 물을 받쳐놓고 예, 그 위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돌리시면은 훨씬 더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전자레인지를 네. 또 활용할 수도 있네요. 네.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시루떡을 한 말 해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하는데 떡이 뜨거울 때 냉동실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식힌 다음에 넣어야 될까요? 시루떡. 예. 어떻게 뜨거울 때 뭐 넣을까요? 아니면 식힌 다음에 넣을까요?
근데 시루떡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한 거는 맵쌀 시루떡이고 네. 또 찹쌀로도 시루떡을 네. 하잖아요. 두 개 다 말랑하고 맛있을 때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드시기에 더 맛있거든요. 금세 뜨거운 거 넣었다가 냉동실에서 끓이니까 아니요. 식힌 다음에 드셔도 상관없어요. 식힌 다음에 넣어도 돼요? 식힌 다음에 냉동실로? 찔 때만 잘 쪄지면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찔 때만 잘 넣으면 뭐 그 뜨겁든 아니면 뭐 식힌 다음이든 맛있을 때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식혀서 넣는 편이거든요. 식혀서 넣는 네. 편이시고요. 근데 이게 좀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식혀서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시켜서 넣으셔도 네.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니 생신에 백설기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매번 만들 때마다 속이 덜 익거나 푸석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백설기. 오늘 두 분 다 하셨는데. 아까... 예, 선생님, 예. 김남희 선생님. 네. 아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수분밖에 안 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물 주기가 조금 덜하던가 아니면 찔 때 뭐 그 나무 딤성기에 김 샜다던가 이러면 떡은 절대 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물 주기도 잘 하셔야 되고 네. 찔 때도 그렇죠. 잘 익히셔야 돼요. 네네. 네. 우리 나지훈 선생님도 간단하게 그 예. 쌀의 온도도 중요하더라고요. 쌀의 온도. 네. 쌀이 너무 차갑 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속 안에는 익지 않고 겉에만 익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온에 꺼내서 찬기 없어졌을 때 그때 찜기에 올리시면은 속 안에까지 익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 만들어 봤는데요. 연말연시에 가족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만들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민영 씨 2주 동안 이제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지금 박민영 씨 그 시청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예, 예, 포함해서 가족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애정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 2022년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EBS FM 정우열 박민영의 현실 육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5시에 방송되니까요. 아드님, 따님분들 30, 40대, 50대까지 육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네, 2주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특집으로 찾아뵐 텐데요. 나를 바꾸는 2022 첫 번째 시간은 건강한 집 만드는 대청소 방법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1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그 이지연 씨와 함께 2022년 새해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